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오늘 시범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매 지금 3일 만에 진행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총 참가자는 데빌맨, 노잼, 유레카님, 모카님, 볼로탕님, 룩수님, 룬님, 영규님 총 8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많이 나루토 스톰퍼 멀티리그에서 봤던 분들인데 데빌맨님, 노잼님, 유레카님이나 모카님이나 폴로탕님, 룬님이나 영규님은 나루토 멀티리그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룬님은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나루토 이제 멀티리그에서 세계 랭킹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떤 분도 유레카님을 빼고 전세계 랭킹 원피스 버닝블러드의 1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니본노데스, 다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계 랭킹은 말이죠. 일본인들이 전세계 랭킹에서는 거의 북미나 이제 유럽 쪽이 많이 밀렸었는데 원피스 게임은 일본 게임이어서 그런가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세계 랭킹 다 먹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 딱 두 명이 유레카니가 룬님이 전세계 랭킹 10위 안에 달리고 있습니다. 유레카니가 룬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결승전 오늘 진행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데빌맨님이라든지 뭐 노잼님이라든지 오늘 처음 보는 룩스님도 계시고요. 많이 좀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데빌맨과 노잼님의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전은 3전 2선승제, 4강전도 3전 2선승제, 결승전만 5전 3선승제로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시면서 스킵을 하시면 안됩니다. 저만 스킵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자, 첫번째 경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첫번째 경기 갑니다. 유저분들은 스킵하시면 절대 안돼요. 자, 저만 스킵해야 됩니다. 자, 라인을 볼까요? 노잼님은 미호크, 그리고 루피, 사보를 넣었고요. 그리고 데빌맨님은 사보,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스모크랑 그리고 데빌맨이 저기 주캐거든요. 스왑해줘야겠다. 샹크스, 그쵸? 샹크스죠. 데빌맨님이 샹크스를 주캐로 쓰기 때문에 지금 화면은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은 멈춰있는 거고 샹크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작했네요. 화면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이 노잼님이라 보시면 돼요. 아, 데빌맨 처음은 일단 좋습니다. 사보 플레이. 야, 순간적으로 패기를 사용해서 상대를 스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데빌맨이 거의 체력을 잃지 않고 상대를 계속해서 따고 있습니다. 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를 하다보면 거의 평타만 쓰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여기 보면 확실히 리그답게 패기를 써주면 상대를 스킵해가면서 약간 원거리 풀리라든지 그냥 닥치고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죠? 역시나 리그는 이렇게 될지 알았어요, 제가. 이래서 제가 원피스 버닝블러드 희망이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리그는 기존의 멀티게임처럼 진행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도 노잼님 많이 좀 따라왔네. 중간에 팩이 쓰는 거예요. 이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팩이냐 그럴 수 있는데 R1 버튼을 누르면 상대를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데빌맨이 지금 주캐가 샹크스였는데 그냥 털리는 모습. 이거 미호크한테 이렇게 털릴 거라 생각하자. 가드 브레이크까지 맞았어요. 이게 웬일인가. 데빌맨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모렉이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가 가는데요. 각성 들어갑니다, 미호크. 그러나 데빌맨 스모레기로 일단 반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겠는데요. 각성 기술
오, 잘 가란다. 가드 할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데빌맵 맞았네요. 첫 번째 경기는 노잼님이 지는 것 같더니만 역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노잼님이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오고요. 자, 다시 저한테 두 번째 주시고. 자, 그리고 해설을 하면서 아직 제가 원할 모신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패기 뭐 열매 관련해서 뭐 루기아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루기아가 뭔지도 몰랐어. 자연계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사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원피스는 시범 리그라는 거, 제가 아직 원할 모시라는 거, 좀 중간에 해설도 많이 잘 못할 거라는 거, 그거 좀 아시고 감수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게임을 좀 잘 알고 원피스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나 순간적으로 씹덕대는 거 한 순간이야, 나는. 어차피 해설이 별로 의미 있는 얘기도 안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스킵하고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자, 데빌맨님은 그쵸? 에이스, 그리고 루피, 그리고 키드인데, 키드라는 카드는 사실 잘 몰라요. 뭐 선장인가봐요. 노잼님은 아카이노의 키자루, 그리고 마르코를 넣었습니다. 아, 마르코가 정말 까다로운 카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카이노가 또 잘하면 또 원콤이 나오는 카드인데, 바로 패기 써주네요. 아카이노 한방 한방이 정말 세요. 가드 브레이크 데미지도 상당히 세고 말이죠. 데빌맨이 그래서 일단 원거리 플레이 하는 것 같네. 그렇죠. 아, 바로 지금 패기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상대 뒤편으로 이동하는 거, 적어도 에이스 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 불의 매치. 아, 데빌맨, 와, 방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데빌맨이 이번 경기를 따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에이스가 아카이노를 이기는, 아, 그러나 말하기 무섭게. 그렇죠? 자자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스도 조금 딜레이 기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데빌맨 이거 당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변하지 않는 걸로. 자, 루피 나왔는데 나오는 타이밍에, 자, 노잼 딜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거 때리고, 그렇죠, 이게 연결을 해야 돼. 저기서 에런 네모로 누르고 에런 동그라미까지 눌러주지 않으면 그 다음 딜레이가 너무 강해서 딸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저도 저거는 아는 동작이었어요. 데빌맨 연계 잘했어요. 저기서 에런 네모만 때리면 딸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자, 키자루로 나오는데요. 아, 들어가네요. 노잼이 좋은데요. 2대0으로 경기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키드 나왔습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데빌맨. 자, 이제 지금 일단은 각성을 들어갔는데, 데빌맨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키자루는 원거리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근접에서 좀 붙어주는 게 훨씬 낫죠, 데빌맨. 아, 마르코로 바꿨고요. 한번 따이면 빠져나오기 좀 어려워요.
마르코는 공중공격이 있습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주고 공중공격이 나기 때문에. 자, 각성 기술 썼어요. 일단 상대 동작을 보고 썼거든요. 아, 이것도 안 맞네요. 와, 데뷔맨 지금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일부러 상대가 모션이 들어간 걸 보고 가드를 못하는 순간에 들어갔었는데, 정말 갈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건 키잔 원거리 공격 맞고 죽지 않... 아, 역시 제 상대로. 아,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2-0으로 아주 가볍게, 데뷔맨이 정말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찍혔습니다. 노잼님이 나루토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1부 리거분이었는데, 아, 여기서도 나루토 멀티리그의 2부 리그로 데빌맨 어디서 기어나오냐. 여기서도 1부 2부가 갈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노잼님이 데빌맨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데빌맨이 정말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데빌맨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노잼님 아주 경기 잘 봤고요, 4강전에서도 좋은 경기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경기는 유레카님과 모카님의 경기네요. 아, 다음 경기는 1부 리그, 2부 리그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경기인데, 아, 과연 모카님이 정말 질게임을 하는 유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게임까지 질게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세계 랭킹이요. 근데 유레카님 많이 아쉬운게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 랭킹 2위였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유레카님 진짜 너무 패서 보기 안쓰러워질 것 같다고? 괜찮아요. 이 모카님은 오늘도 제가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하나 올렸었는데 영상이 뭐냐, 담비꺼야 입니다. 나루토 리그에서 3위로 각성 간 다음에 담비꺼야만 쓰다 죽었어요. 진짜 질게 많은, 정말 보기 드문 미친놈입니다. 한번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요즘 뭐 지상파 개그 코너에서도 미친놈 미친놈 하니까, 심노잼이지만 물론 개그 프로그램이 인터넷 방송 이 정도 멘트 날려도 됩니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유튜브에 달려가서 오늘 하이라이트를 보십시오. 바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예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냥 약간 그 사이코패스들이 두뇌가 다르게 활성된다 하잖아. 솔직히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정도로 좀 무서운 분입니다. 저 아이디 봐봐, 모카짱 내 신부. 딱 봐도 집에 안 나오게 생겼잖아 아이디가. 말이 필요 없지 이런 히키코모리 게임. 내가 봤을 때 원피스도 절대 그 게임 저기 뭐야 샵 가서 안 샀어. 100% 저거는 배달시켰어. 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다음 8강전 매치는 세계 랭킹 2위 유레카. 그러나 어제까지였죠. 자, 오늘 랭킹은 5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정말 매력난 모카님. 자, 모카님과 유레카님의 경기네요. 저한테 패스가 오는 대로 두번째로 오는 대로 진행하겠고요. 일단은 데빌맨님은 2-0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아, 모카님 한 경기를 이기는 모습. 아, 참 미안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카님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설을 해야겠네요. 그쵸, 희망 고문해야겠죠. 자, 유레카님과 모카님의 경기 레디해 준 경기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오늘 캠을 안 키는 이유는
제가 늦게 일어나서입니다. 지금 너무 얼굴이 추해서요. 어이 루피! 오래 가다듬어도 자, 모카님의 페로나에 그리고 루피 그리고 검은 수염을 넣었고요. 자, 유레카님은 쿵푸 루피를 넣었네요. 쿵푸 루피는 패기를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마르코 그리고 상디를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아는 조합이 붙게 됐네요. 자,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뭐 지금 나 서포트를 써주고 있는데 유레카님 강하게 가네요. 아, 그러나 검은 수염에게, 검은 수염이 블랙홀을 쓸 때 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하든지 그래야 돼요. 자, 가드를 해주고 옆으로 돌아서 때려준 유레카 역시나, 아 뭐야, 한 마리 죽었습니다. 자, 이건 뭐 질게임. 야, 지금 뭐야, 또 지상에서 이으려고 하는. 아, 원피스가 이렇게 콤보가 되는 공격이었군요. 자, 나 좀 공 좀 때려주고 다시, 아, 지상에서 캐치 다시 한번 노리는 유레카. 유레카도 지금 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쵸? 그러나 뭐 더 못 잘해서 실수지 뭐 잘하는 플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건 뭐 거의 끝나겠는데요, 모카님. 그쵸? 가드 중간에 해줬었는데 이거 원거리에서 한번 오지 않을까. 그쵸? 유레칸이 약간 지금 모습이 자체적으로 지금 밸런스를 좀 조합하는 느낌인데요. 그쵸? 그렇게 센 공격이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렉이 걸리는데 렉이 걸릴수록 모카님은 더 슬퍼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통신상태 렉이 좀 있네요. 뭐죠? 아, 두 분 진행하셨나? 아, 대전 중이나 나오는데? 이럴 때가 있네. 관전 모드가 약간의 오류가 있을 때가 있네요. 아, 그냥 끝났어? 랜 뽑한 건 아니지? 그랬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으니까. 관전 모드가 조금 깔끔하지 못하네. 계속 리그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런 횟수가 많아지면 다음 이제 리그는 자체 플스 관전 모드를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루토 리그처럼. 이런 적 없었어요? 그래? 나도 이런 거는 리그를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방금은 근데 너무 갈렸기 때문에 방금은 이건 유레카님이 이기신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 봤지만 유레카님이 이긴 거 맞았고 경기 80% 이상 90% 이상은 이미 봤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재경기 가면 모카님 더 죽고요. 자,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유레카님 1승입니다. 자, 레디해주세요. 캐릭터는 다시 고르셔야 됩니다. 자, 동일픽 안되는 거 아시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리그를 하기 전에 사전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캐릭터는 동일픽은 하실 수가 없어요. 다음 강전으로 넘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동일픽이 가능합니다. 자, 유레카님도 픽을 바꿔주시고. 아, 모카님 지금 뭡니까? 헨코크, 그쵸? 헨코크가 나와주네요. 그리고 아, 유레카님 코알라의 사보 그리고 로우를 넣었네요. 자, 두 번째를 저한테 빨리빨리 주세요. 자, 바로바로 초대 좀 해주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대전권을 바로바로.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레디 해주세요. 자, 유레카님 잠깐만 캐릭터를 지금 고르고 있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원피스가 좀 시스템이 복잡한데 해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다. 이게 더 나은 방식이네. 바로바로 넘길 수가 있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모카님은 초록색 머리는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저 카드를 지금 보니까 모카님이 아까 헨콕을 넣었었는데 이제는 모리아로 바꾼 것 같고요. 약간의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네요. 제 개인적으로 둘 다 지금 보면 서포터를 3명씩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좀 비싼 캐릭터들은 없다라는 거죠. 점수로 9000점을 만들어서 하는 진행인데 캐릭터와 서포터를 이제 점수가 다 다릅니다. 캐릭터를 비싼 걸 넣으면 서포터 그만큼 적게 넣어야 되고요. 그런 점인데 일단은 서포터가 뭐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다 다르지만 3명씩 넣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캐릭터가 조금 이제 3000원짜리 많이 안 넣었을 겁니다. 자, 옆으로 지금 피해주고 있는데 모카님. 이 두 분이 좀 냄새가 안 좋네요. 지금 보니까. 자, 아우. 아니 저렇게 팔이 긴데 안 맞네. 쿠마 팔이 저렇게 긴데, 그렇죠. 리치가 저렇게 긴데 말이죠. 자, 좋아요. 튕겨내는 거 좋았습니다, 모카님. 이 캐릭터 뭐 하는 캐릭터죠? 제가 전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카드인데, 유리막을 막아주면서 말이죠. 자, 더 이상 튀기면 안 돼. 배리어 열매? 자, 모카님 유일하게 때리는 시점에서 렉이 걸렸어요. 버튼 막 눌러! 아! 버튼을 안 눌렀네, 렉 때문에. 아니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지 이 사람아. 아,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지 이 사람아. 지금 램선이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하네요, 두 분이. 저런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자, 그래도 지금 뭐 양 선수 모두 다 체력은 많이 날지 않았고요. 자, 모카님 그래도 잘해주고 있네요. 아, 순간적으로 자연계 폐기를 활용하는 유레카. 아, 다시 한번 자연계 능력을 활용하고요. 유레카. 자, 모카님의 서포터는 능력 봉쇄 서포터가 없네요. 가프 서포터일 텐데. 아, 일단은 뭐 무너집니다, 모카. 전체적으로 모카님 좀 면적이 넓은 거를 좀 좋아하시네요. 아, 그리고 좋았습니다. 원래 원피스 게임을 해보면 모리아만큼 귀찮은 카드가 없거든요. 해적무쌍 때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쵸, 좀 굉장히 귀찮게 하는 그런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코알라가 나와서 지금 거시기를 차고 있는데 상당히 아파 보입니다, 모리아. 아, 이거는 이 두 분은 중계를 못하겠네요. 너무 심하네요, 렉이. 오카님하고 유레카님은 두 분 램선이 완전 안 맞네. 두 분 램선이 너무 심각하네. 풀스 쉐어는 지금 진행할 수 없고요. 두 분 다 경기 진행됐죠? 승패만 알려주세요. 아니야, 관전 모드 내가 볼 때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풀스를 거의 다 대부분 외벽에 끼지 않고 그 공유기에 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그리고 또 SK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진행할 때 제가 리그 진행하면서 항상 느낀 건데 이 방화벽 있는 공유기 쓰시는 분들 SK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정말 쌍욕 드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레카님이 이기셨군요. 정말 암 걸립니다. 4년째 리그를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SK는 4년째 타협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아 유레카님이 모카님을 2대0으로 꺾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경기 결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뭐 보질 못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요. 자 다음 경기는 폴로탕님과 룩스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SK는 중간에 공유기를 들어가면 설정에 방화벽이 스타크래프트2라고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게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요. 정말 극혐이죠. 정원이 찼다 그러네. 폴록탕님과 룩스님은 방을 다시 만드세요. 자 오늘 일단 리그 처음이기 때문에 좀 유저분들 뭐 제 공간도 열어주지 않고 지금 방을 팠어요. 2인방 이상으로 만들어야죠. 다시 방을 만들어서 폴록탕님 룩스님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범 리그이기 때문에 상금 없어요. 애초에 사전에 다 공지를 했고요. 다음 주나 이제 정규 리그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캠도 키고 나루토 리그처럼 진행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정규 리그도 후원이 없으면 상금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상금은 어디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바로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폴로탕과 룩스님의 경기인데요. 폴로탕님은 나루토 리그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 룩스님은 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의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나루토가 아니기 때문에 자 바로 스킵. 자 룩스님은 에이스 아 네 루피 그리고 조로 그리고 사보를 넣었고요. 폴로탕님은 사보가 참 잘 나가네요. 키자루 사보 그리고 에이스를 골랐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자연계 열매를 좀 넣어주면서 그리고 사보나 에이스 같은 캐릭터가 괜찮은 게 순간적으로 상대 밑으로 아니면 이렇게 빠른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 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계를 이동해서 이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쏘리 수정했어. 아 바로 맞을 때쯤 이렇게 태그 날려주는 이런 플레이 좋아요.
상대 버닝 게이지가 없었기 때문에 역 받아치기 못했고요. 룩스님이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시청자 채팅도 들어보니까 좀 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뒤까지 따주면서 깔끔한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퍼펙에 가까운 일단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폴로탕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룩스님이 땄고요. 자 지금 뭐 쉴 수 없이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룩스님이 일단 각성 기술 가는데 공격할 때도 바로 자연기 능력을 활용하더라고. 혹시라도 상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빈틈없는 경기에 가고 있어요. 자 기어 4로 바뀌었는데요. 아 깔끔하게 일단은, 아 이거 볼 때는 제가 다음 나오는 상대, 그렇죠, 각성 기술 아직 안 나왔는데 각성 기술 써서 잡을 가능성 상당히 큽니다. 이거 폴로탕님 모션 보여주면 가요. 아 죽었네요. 그래도 폴로탕 마지막에 한번. 아 그러나 경기를 바꾸기 많이 어려웠죠. 아 룩스님 되게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며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네요. 자 방을 공개방으로 만드셨나요? 자 이런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진행에 좀 무리 없게끔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개방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럼 렉 걸립니다. 초대 슬롯으로 해주세요. 나머지 분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 경기를 그냥 진행하고, 아닙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자 폴로탄과 룩스님의 경기. 자 룩스님 대전권 넘겨주시고요. 아니다 내가 넘겨야 되네. 오케이 됐고, 자 룩순이가 폴로탕님 레디해주세요. 두번째 경기 갑니다. 그러네 룩순님 레벨이 B3까지 갔었네. 폴로탕님은 나랑 레벨이 똑같네. 그쵸? 왠지 나는 아니지만 좀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가끔 양악을 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레벨 높은 상대는 일부러 안 만나지만. 자 폴로탕님은 미오크의 그리고 코알라 조주인 것 같죠? 다이아몬드 조주. 애들아 알어, 아직 진행 안했어. 아직 진행 안했어 닥쳐 애들아. 안다고 지금. 아로 걱정하지 마. 룩스님은 코알라 그리고 사보 에이스를 넣어줬습니다. 다 알아서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까지 큰 실수는 안 하지. 스코어 뭐 잘못도 아니고 뭐 화면을 가린다. 아직 체력 안 떨어졌습니다. 집중력이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저 미오크 저 원거리 기술. 그런 룩스님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기 좀 깔끔한 기술인데 가드 브레이크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룩스님. 자, 뒤에서 폴로탕이 따는. 그래도 미오크는 좀 좋네요. 폴로탕님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아, 원거리 플레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저게 단점이, 저도 미오크를 써보니까 저게 안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이제 기술 쓰면 안 됩니다. 상대 자연계로 바로 이동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쓰면 아마 에이스로 이동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근접전에 상대 무섭죠. 자,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요. 아, 나오나요? 자, 코알라. 자, 코알라에도 코알라 매치 나올 뻔했는데. 자, 에이스로 갑니다. 룩스. 아, 다이아몬드 조즈. 오요. 그쵸? 아, 지금 볼로탕님 극 지금 그래요. 어, 소심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쵸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건데 말이죠. 어, 어,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조즈가 몇 대 때리기 좀 어렵네. 많이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는 아니고. 자, 일단 각성 갑니다. 자, 옆으로 피해주고. 진짜 안되면 차라리 그냥 바로 각성기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조즈가 체력이 얼마 없어서 각성기술도 못쓰면 죽어요. 자자자 홀로타 기.. 어? 이거 버닝게이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안되는구나. 홀로타의 버닝게이지가 모자랐어요. 어, 그러나 빠져나오고요. 이게 원거리일지 근거리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각성기술까지 들어갑니다. 이번 판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폴로타기입니다. 자, 코알라를 쓰러뜨리고요. 자, 상디와의 매치. 그러나 먼저 따이면서 일단 룩스님이 다시 앞서가네요. 자, 마지막 목숨 남았습니다. 폴로타. 자, 자연계 펭귄을 써주면서 룩스님 까다롭게 오고 있고요. 자, 지금 폴로타님 능력자 봉인하는, 아, 그렇죠, 서포트 써줬죠. 이렇게 된다면, 아, 룩스님은 자연계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요. 아, 그러나 완전 딜을 따였기 때문에 이건 거의 끝났다 봐야겠네요. 아, 폴로탕이 다이아몬드 조주 들 땐 조금 나았었는데,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게 캐릭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그만큼 운영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룩스님이, 어, 랭크도 상당히 높고요. 2대0으로 경기를 가져가네요. 자, 원피스 버닝 블러드 멀티리그 폴로탕님의 룩스님의 경기. 룩스님이 폴로탕님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폴로탕님은 조금 오늘 리그의 가장 비운이었다. 데빌맨님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비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랭크가 너무 많이 차이 났어요. F랭크인데 B랭크다. 아, 이건 진짜 매우 힘들만한 그런 8강전이었다. 어, 진짜 광탈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경기는 룬님과 영규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 참 볼만한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님은 나루토 멀티리그에서 꼼수 하나 발견해서 1부 리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유저고요. 그리고 룬님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정말 게임을 잘하시는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같은 저희 소속 조마문 또 방송 멤버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이가 서른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면 롤 가면 다이아, 그쵸? 뭐 하면 랭커, 그쵸? 여기서도 전세계 랭킹 9위, 나루토 멀티리그 하는 분들도 지금 한 명 말고 지금 전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시는 분이 없는데 말이죠. A3입니다 랭크. 아, 영규님도 C3면 어디가서 밀리지 않는데 말이죠. 룬수염, 그렇죠, 별명 하나 나와주네. 룬수염, 아, 기가 막힌 별명. 그러네요 예. 자, 나쁘지 않은 별명이었다 생각하고요. 자, 대적교 넘겨주고요. 자, 룬이가 영규님이 펼치는 8강전 마지막 매치 3전 2선제 첫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경기에 흰수염을 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볼까요? 아, 검은 수염을 골랐는데, 그쵸? 자, 해설하다 보면 많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마음을 한 두 번 정도 열고 봐주세요. 오늘 루리앱에 또 많이 공지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 많이 왔을 텐데, 어, 오늘은 시범 리그입니다. 좀 무리하게 좀 하는 감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죠, 그냥 같이 즐기자고 여는 대회니까 딱 그 정도만 생각하고 정규 리그 땐 제대로 하고요. 자, 루님은 아, 두 분 다 스킵을 누르셨네. 두 분 다 스킵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 루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유저들은 스킵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줘놓고 본인이 스킵하셨네. 싱크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킵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말해놓고 게임을 많이 해놓고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자신이 스킵을 해놨어요. 일단 바로 진행돼서 좋습니다. 아니에요, 유저들은 스킵했어요. 루님 지금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자, 저 감금 기술 저거 참 괜찮아요. 아, 그러나 그렇죠, 나미를 여자로 안 보는 인간 딱 여기 있거든요. 고무인간 그렇죠. 자, 여기서 그렇죠, 저거까지 연결해야 돼요. 자, 검은 수염 나와줬는데요. 나미가 쓰는 저기 흙구름 저 근처에 가면 감전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영규님이 여기서도 트래퍼를 골랐네요, 어떻게 보면. 자, 지금 룬님이 맞는 걸 반격하는 거 다시 한번 역반격을 눌러주면 영규님이 계속해서 데미지 이어나갑니다. 자, 이걸 가고 그쵸, 상대를 얼린 다음에 자,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영균. 아, 상대가 처음 나올 때 여자가 여자한테도 걸리나 이거. 자, 상대 아, 그러나 이거 감금 매치도 아니고 무슨. 자, 일단 룬이 빠져나오는데요. 자, 가드 해줍니다. 영균이 가드 브레이크 쓰던지 해야 돼요. 자, 일단 뒤로 많이 몰렸고요. 아, 다시 한번 매료 되나요? 자, 그러나 뒤로 일단은 룬 자, 여기서 잡아주고 데미지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연계 공격 좋아요. 추가적으로 저거는 날리는 겁니다. 동작이 마지막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연계를 하는 거고요.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자, 룬님 반격 못했어요. 아니죠, 아니죠. 룬님이 반격한 거 영균이 반격 못했어요. 아, 여기서 코알라로 데미지 상당히 많이 주고요. 루피로 마무리할 생각인가 본데요. 아, 감금해주고요. 남은 카드 나미. 아, 아주 빗나갔어요. 아, 그러나 글쎄요. 아, 어렵죠. 지금 체력회복을 눌렀었는데 영규님이 아,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저기서 따지 못했네요. 마지막 남은 건 인생 트래퍼인데요. 딸 수 있을까요? 아, 그러나 트래퍼 찍기미. 트래퍼! 영균! 이거 아, 반격을 못해요. 카드가 없어요. 아, 당할 수밖에 없네요. 아, 영균님은 여기서도 트래퍼로서 나루토 멀티리그 이어서 여기서도 트래퍼로 활동을 하려 하는 모습. 룬님은 상대적으로 되게 졸렬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졸렬 수염. 자, 이렇게 해서 루니가 영규님의 매치 8강전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8강전 마지막 매치, 자, 루니가 영규님의 매치인데요. 현재 1대0으로 루님이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합니다. 눌렀어. 해설하고 있었어. 자, 선수들은 스킵 노노. 싱크 안 맞을 수 있어요. 룬님 딱 흰수염 한번 골라주지. 자, 룬님은 나미 그리고 버기. 아, 버기 정말 야무지게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인생 버기거든요. 갓버기. 아무래도 갓버기 갓버기 하면 또 다른 PD분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조심해야 될 거고, 비슷하신 닉네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심하겠고. 자, 그리고 갓버기
그리고 영규님은 아 봉짱 구로 사보를 골라주셨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피해주고요. 자, 루님 동작 보면은 확실히 상대가 뭘 하는걸 일단 보고 들어가죠. 아 봉짱 제 상당히 좋아하는 카드인데 뭐죠 저거 애교인가요? 아 빠른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이건. 아 버기 나왔어요. 이거 말이죠 봉쇄한다면 잡기 갈 겁니다. 갓버기 갑니다. 갓버기 인생버기 갑니다. 지금 여기서 영규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기술이 한 두 번 정도 발동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마 끝났을 텐데 잡기 주시면 돼. 잡기. 자 브록이 뭐 평타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초반에 뭐죠? 많이 사람들한테 애용을 받았었던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님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랭크가 C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 갓버기. 자 쿵푸 아 잡혔고요. 자 그렇죠 영규님 이걸로 인생판 가야겠어요. 자 이걸로 인생판 가야됩니다 영규. 자 사보 인생게임 해야돼요. 각성 기술을 그냥 가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우 야 이건 뭐 자 이제 근데 이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영규님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버닝 게이지가 있어도 아 그래도 뭐 잘 대처했네요 지금. 자 옆으로 살짝 빠지면 돼. 공격하는 룬 영규야 자 영규는 지금 상대 구속하는 거 누른 것 같은데 열심히 털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저렇게 서포터 스킬도 저렇게 나와주니까 저런 것도 잘 보고요. 자 영규님 이제는 자연계 능력 못 써요. 능력이 봉인됐기 때문에 잡혔고요. 아 영규 마무리 당하네요. 확실히 내가 전세계 랭커다. 자 이분 룬님 주목해봐야 됩니다. 원피스계 살아있는 흰수염. 이분 주목해봐야 됩니다. 자 전세계 랭킹 2위에서 유레카님은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죠. 하지만 루님은 어저께 14위에서 오늘 9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오늘 리그에 강력한 가장 밸런스를 파괴하는 카드일 수 있어요. 자 뭐 여기서도 살아있는 룬수염으로서 오늘 경기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대가 C3였나 C2 정도 제가 랭크 됐던 걸로 C3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상대도 그냥 가볍게 밟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긴 다음에 퇴장하니까 좀 간지나네요. 나만 남네 고독하네. 자 이렇게 해서 룬님이 영규님을 쓰러뜨리며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깔끔한 경기네요. 깔끔한 경기. 노잼님 유레카님 룩스님 룬님 한 경기도 내주지 않고 왔기 때문에 오늘 리그는 4강전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강전 경기 가보도록 하죠.